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오늘 할 걸 뭐냐. 저번 패치 때 암별 쪽이 좀 떡인 떴습니다. 암별 쪽이 조금 떴는데. 그 암별을 몰아가는데 기본 주력을 한 3개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다. 뭐 만약에 템몰아주 모데카즈가 될 수도 있고 샤코가 될 수도 있고 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냥 샤코 진 정도로 몰아버리는 게 마음 편하게 결과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좀 마음 편하게 안 불난다. 아이씨 4까지는 찍고 가겠습니다. 야 저걸 가네. 이만 이렇게 나왔으니 가고 싶지. 어디 시작해볼까?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 나랑 춤. 아 이거라도 먹자. 살아나 보시지.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연속 유지를 훑으면 되거든요. 그냥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천상 쪽으로 갈 생각이 없어도 요거 정도는 또 들고 가면 좋아요. 안 갈 거라지만은 사실 천상수호로 얘 둘이로 띄우는 천상수호가 상당히 쏠쏠하거든요. 그냥 짚고 가야겠다 싶으면 좀 짚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야 어떻게 아이템을 이렇게 줄 수가 있지? 우리 또 서풍이 또 만능템 아니겠습니까? 빨면서 일단은 가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암흑의별 같은 경우는 1코스트 하나, 2코스트 하나, 3코스트가 3시고 4코스트 하나, 5코스트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에서 또 모데카이즈가 3성 나오면은 좀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6레벨 리롤을 좀 돌리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후반에 암별끼리 잘 붙여가지고 내가 리롤을 좀 돌리는 상황이 나왔거나 뭐 하여튼 요렇게 나왔을 때 말인 거지. 지금 저는 뭐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 암멸에서 이제 주력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한 3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개가 이제 만약에 잘 나온 모데카이저가 있으면 또 모데카이저가 다들 아시는 탱탱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끝까지 날아가가지고 막 주문이 엄청 올라간 상태로 쉴드 들고 다 때려주는 거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 아는 샤코. 샤코는 뭐 아직까지 원래 샤코 줄 템들 주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줘야 된다 싶으면 피바라기를 주세요. 가엔이나 피바라기. 왜냐면은 끔살 방지랑 인피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어차피 안별에서 우리 편들이 다 뒤져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혼자서 막 이게 막 데미지 한 300 뭐 이렇게 돼있고 어차피 주문력도 한 300%쯤 돼있으면 인피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인데 진 역시나 똑같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막 인피랑 왕창 주고 이러는데 이게 데미지 자체가 올라가는 그게 있다 보니까 물론 아이템이 잘 나와가지고 몰아줘야 된다 싶으면은 뭐 아무거나 주겠지만 하나만 줘야 된다 싶으면 따로 주제가 할 수 있어요. 피바라기. 그래 여기가 안 따로 두고 가자. 최소한 여기에 애들이 이성작이 조금 되면은 꺼내서 써도 돼요. 근데 지금 꺼내서 쓰기가 조금 그시게 해가지고 이유라도 조금 해야겠다 싶으면 끊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가는 놈들이 삼성을 절대 제대로 완성 못하게 그냥 꼬장만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가 필요해 보이면 내 거야. 이제 완성 조합은 어떻게 되나. 8칸에 암별이 뜨고요, 저격이 뜨고, 천상이 뜨고, 신비술사가 뜹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추는 이유가 있는데 AP 대세 덱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AP로 가는 대세 덱들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비술사까지 간단하게 조금 나오면은 이 지금 나와 있는 메타에서 상당히 훌륭하게만 덱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암별이 떴지요. 잘 싸움 주고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좀 털어내고 올려서 필요한 거를 좀 먹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나가야 해. 하나만 줄 거면은 얘는 피바라기를 일단은
히바라기나 다엔을 주면 그게 좋아요. 아깝다. 필요한 것들 먹고요. 여기서 레버업을 하는 방법도 얘 주면은 진짜 자유롭게 놀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못 넣는 애한테 들어가면은 궁을 올리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얘는 딱만 주면 네? 어차피 딜은 우리 편이 죽어 나가면 되겠지. 내 주력을 만약에 진을 여기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통 그 카르마 같은 게 들어가는데 카르마 같은 거를 얘를 하나 놓고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 저격하겠다고 있는 암살자 같은 거 하나 정도 띄울 수 있습니다. 된다 싶으면 일단은 그걸 주는 방법도 있어요. 얘한테 도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보니까 빠르게 리롤 돌려가지고 모데카이즈 모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낮은 레벨에서 리롤 돌려가지고 가는 전략은요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어? 왜 이렇게 내가 이성이 다 잘 붙었어? 근데 다른 돌려봤는데 나랑 안 써. 만약에 모데카이즈 같은 걸 애들이 안 써 그러면은 모데 한판 찍고 넘어가도 되는데 어지간하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나오면 그때 가시면 좋습니다. 얘가 이제 딜러들한테 달라붙는다라는 가정을 하면 이런 거 하나 일단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요 다 좋습니다. 진짜 맞아보면 이제 아는데 달라붙죠. 검사 발동한 공속이에요 이게. 점점 가까이 들어오고 0.4까지 떨어지면 진짜 개쓰레기 됩니다. 샤코가 이걸 이제 받고 돌아다니기가 괜찮은데 어차피 계속 달라붙으면서 다니잖아.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마구 만드는 거라가지고 만약에 두 개 줄 수 있으면 두 개 줘버릴 거예요 지금. 자 암별 이성 지금 엄청 잘 풀렸어요 이 정도면. 자 방금 얘기한 상황 이렇게 깔아놓으면 보면 이거 저격하겠다고 여기다가 암살 놓는 애들 있는데 대부분의 암살자는 픽실이 아니라 다엔을 줘요. 어지간하면 아 지금 워낙에 좀 잘 풀리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그냥 여기서 저는 계속 돌리겠습니다. 와 이러면 뒤에 사고 싶다. 절망하고 절규해라. 아니죠? 아니죠? 이건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돼요. 와 이거 근데 이게 여기서 생각을 어? 뭐야 끝났네. 이게 뒤로 가가지고 딜러들 스킬 쓸 때 다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라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내가 여기 제일 마음 편한 친구한테 일단 이거 단단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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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가? 하나 된 마음과 정신.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대신 들어올 친구가 지금 없네?
자, 날라오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 자, 한번 면목 돌리면 공속이 느려지면 답이 없어요. 어? 끝났네? 아 벌써 6-3이었구나 하여간 원래는 제라스나 이런게 들어가면서 육안별을 띄우고 오는 겁니다. 저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원래는 여기에서 육암흑의 별이 뜨고 2000상 20비드가 이겼습니다. 뭐 중간 과정은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간에 나오는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공을 주기로 어차피 되기 때문에 이거가 거의 없다. 예. 오. 하나. 아, 6-3이면 다 죽을 때 됐지. 하여간 안별 저격 대기였습니다. 안별 천상 저격까지 띄우는. 그게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까 피바라기를 안 주고 그냥 저렇게만 주더라도, 작은 흡혈이라도 있으니까, 천상이 뜨면은, 그럼 나중 되면 진이 대충 흡혈은 해요. 다만, 피바라기가 들어가면은, 어차피 엄청 세게 때리게 되면 나중에 계속 풀피상 들을 때가 있어서 좋다. BF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